안녕하십니까. 메르바바. 헬로. 박세준입니다. 부기어 기타 다이레스 비디오스. 오늘도 강자 영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자 요청 주셔가지고 바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이승윤님의 문명성 지군이라는 노래. 이 노래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와, 뭐가 노래가 되게 좋고 되게 애니메이션 아니면 영화에 나올 법한 희망찬 노래랄까요?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키 딘네님 노래 한번 듣고 오실게요. 네, 이 노래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왼손보다는 오른손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스트로크를 먼저 할 건데요. 스트로크 제가 이렇게 또 표 드립니다. 네, 이 표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요. 되게 많죠? 되게 콩나물이 되게 많죠? 지금까지 했던 박자랑 좀 다르게 이 박자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뭐 보기 좋게 쓰려면 쓸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먼저 연습을 하시고 이거 두 개를 반복하면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이렇게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맨 뒤에 박자는 우리 맨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입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나만 먼저 해보면 됩니다. 보세요. 따따따따 이거를 하나라고 했을 때 이거를 두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따따따 따따따따 그쵸? 두 개 반복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따따따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먼저 말씀을 해보시고 이렇게 느리게 기타로 먼저 대입하신 다음에 이게 되신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빠르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을 끝났습니다. 이제 왼손으로 가볼 거예요. 왼손은 코드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코드들을 한 번씩 하나씩 잡아볼게요. 첫 번째 코드 F. 네, 이거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네, 이렇게 드릴 거예요. 저는 쉬운 코드만 드릴 겁니다. 그 다음 C. 네,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A마이너. 그 다음에 E마이너. 네, 코드는 이 다섯 개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벌스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그냥 한 번씩만 그거 줄 겁니다. 근데 박자가 중요해요. 박자 한번 들어보시면은 따다셋네 따다셋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입으로 해보면요 따따 따따 이렇게 연주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의미 있는데 없다고 해명성이 없으면 이름도 없는 걸까.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아까 영상 처음에 제가 스트로크 했던 거였죠? 그걸 할 건데 자, 여기 스트로크 표 보실게요. 어느 부분에서 코드를 바꾸냐면은 이 부분에서 바꿉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천천히 해보면은 싱코페이션 약간 당김박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한번 해보면요 이겁니다. 이 노래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할 줄 아시면 이 노래는 한 90%는 다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박자로 가시면 되고 이게 너무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쳤던 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만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치는 게 하시다 보면은 뭔가 곡은 되게 막 웅장한데 아 계속 이렇게 한 번만 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를 영상 처음에 제가 입으로 말하고 했던 그 스트로크를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 노래를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명왕성에 나갈까 아참 너도 쫓겨났구나 가엽기도 하지 근데 누가 누굴 걱정해.
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리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스트로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만 치시면 되고, 스트로크를 칠 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요. E마이너, F. 그 다음에 G, A마이너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E마이너, F. G, A마이너,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계속 하다 보면 중간에 약간 섹션처럼 브레이크 잡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 쉬고 딴딴. 그리고 또 한번 바뀌는 부분인데 브릿지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만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름 없는 생물의 중만 천만 개체라는데 이름 하나 새기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잖아. 삶이란 때 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별거 없는데요. 리듬이 좀 헷갈립니다. 어떤 식으로 연주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드는 쉬워요. A마이너랑 G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딴, 둘, 셋, 넷, 따단 둘, 셋, 넷, 딴, 둘, 셋, 넷, 따라, 둘, 셋, 넷. 이어밖에 없습니다. 또 끝나고 또, 따라, 네. 그래,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오른손 스트로크랑 이 코드 진행 많이 안 되는 것만 할 줄 아시면 이 노래는 무난하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란과 댓글에 코드를 한번 제가 쫙 적어드릴 테니까 이거 연습을 완전히 하시고 이 코드표를 보시면서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좌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강좌 요청 주셔서 좋은 노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좌 영상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주말에 연주 영상 남아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주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레스 안녕히 계세요. 버비니언 어서 오너.